야, 저는 커피숍 와도 유자차만 시켜 먹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처음 봐가지고 사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아, 핸드드립 커피는 잔에 예. 따라 드시면 되고요. 예. 한 번에 다 부어서 드시는 것보다는 한 세 번 예. 정도 나눠서 드시면 예. 처음에 드셨을 때랑 중간에 마지막까지 맛을 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래요? 네, 이거는 아인슈페너라는 커피고요. 예. 되게 부드러운 하얀 예. 크림이 들어가는 거고 초코비엔나는 초코크림이 들어가 예.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어서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드시면은 처음에 차가운 크림이 입술에 닿고 그 다음에 따뜻한 커피가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커피의 그렇구나. 맛과 크림의 그 단맛까지. 예. 아니 이거를 흘리지 마라 그래야지. 제주가 우리 정이 있잖아요. 네, 정이 넘쳐 흘리시는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렇구나. 네. 예. 손이 큽니다 제가. 알바생 분이잖아요, 딱 제가. 그래. 네, 우리 크니까? 선배는 이게 딱 아이고, 아이고. 이제 마음이 좀 놓이네. 그냥 어린 손님들이 많이 앉으세요, 아기 손님들. 그렇구나. 이거 네. 보니까 네. 내가 어린 때부터 쭉 봤던 가구들이 쭉 보이는데. 아, 저희가 가게를 처음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예. 버려진 것들을 재활용하고 업사이클링을 해서 새로운 가구들로 다 만드는 컨셉으로 이제 가게를 하게 된 거예요. 오래됐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 예, 오래됐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부처님. 야, 이건 뭐 말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선배가 네네. 서울에서 바리스타 좀 했다며 아니. 커피를 만들어가지고. 네. 한번 맛을 보게 해가지고 네. 웃음과 즐거움을 줘가지고 도장을 받는 걸로 최선을 다하자고.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자, 우리 가보자. 거래 성공. 네. 확실히. 네. 오케이. 잘 만지는지 네. 한번 나 쫙 보커라이. 네네. 자, 그거 돌려봐. 나 딱 돌리는 거 보면 딱 알아져. 네. 벌써 손 달달달달 떨고 아예 이 사람 진짜 이거 응? 거품이 나오면 이게 좋은 거란 얘기하더라. 이렇게 싹. 예, 이게 원두가 지금 신선한. 그거죠. 신선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풀지 않아요. 네, 가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돌려줘야 된다. 건배. 네. 예. 아뜨거. 그래도 좋네 맛이. 좋네 맛이. 야, 맛이 좋네. 맛이 좋네. 좋네 맛이. 좋네 맛이. 야, 아 근데 뜨거운 맛이. 뜨거운 맛이. 야, 야 그거 타고. 식기 전에 맛이. 식기 전에 맛이. 건배 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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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맛이. 바로 맛이. 야, 사람 이렇게 하나도 없다 이거. 아주 그냥 잠깐만 이 올로 저쪽 방으로. 야, 아무도 없구만. 없구만. 얘기해. 에이! 없지. 네, 아무도 없지. 너 아무나 놓으실 거 아니냐, 사람들? 자두먹나 본가? 아, 제가 너무 무섭게 생겼나, 수염 때문에? 아니, 야, 진짜 이거는 진짜 한번.